가요 콘서트를 우리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습니다. 이곳 남한산승이 우리 유미 김 씨, 오늘 방청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네. 아, 장소도 그래서, 너무 좋고요. 예, 무엇보다도 예, 병풍처럼 둘러싼 예, 이 산림이 예. 굉장히 색을 예. 아주 절정을 맞이해서 푸르른 빛을 갖춘 것 같아요. 예, 예. 그래서 우리 한국가요방송은 주기적으로 희망대 공원이라든가 이런 남한산성에서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. 여러분들 이제 오늘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 반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습니다. 그래서 전국에서 유명 가수들, 또 인기 가수들, 또 우리 신인 가수님들 여러분들 또 간체 이 봉사 우리 여기에서 이제 같이 함께 하십니다. 네. 예, 예. 한국 가요 방송 콘서트는 우리나라의 가요의 발전과 예, 또 새로운 데뷔하신 신인 가수분, 또 기성 가수분들의 앞날을 이렇게 밝혀주는 그런 멋진 네, 한국 가요 방송이죠. 예, 저는 그 한국 가요 방송 대표로 있고요. 또 가수이자 MC 이를 우리 성남에서 이렇게 한국 가요 방송을 대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. 또 오늘 같이 함께 하실 우리 MC님은 유미 김 씨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예, 유미 김 씨는 경찰방송 MC로도 계셨고 보험방송 MC, 리포터, KT 올레, 전속 가수경 MC, 아이넷 가요 TV, 그리고 OBS에서 음성 홍보대수 이렇게 다수 출연하고 계시는 우리 유미 김 아나운서 겸 MC이십니다. 네. 한번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네 반갑습니다. 네, 유미 김 씨. 네. 예, 이렇게 이제 우리 오늘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, 네네. 예,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오늘 좀 재미가 있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, 그렇죠? 그렇죠. 근데 네. 꼭 이제 재미있는 코너도 있지만 또 진지하게 그동안 갈고 닦은 그런 뭐 연주라든가 예. 또 우리 한국적인 뭐 이런. 저기 국악 같은 거 이런 거를 선보일 때 여러분들의 많은 박수가 필요합니다. 예, 아시겠죠? 예,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. 예예. 예. 우리 유미 김 씨가 우리 시민 성남 시민을 위해서 바쁘십니다 요즘에도. 예. 멋있는 사람 멋지면 멋지다고 말을 해야지 오늘도 말 못하고 또 하루가 간다 이 세상에 어쩌면 저리도 아름다운 사람이 나요 사람 당신은 최고로 멋있는 사람 멋있는 사람 멋지면 멋지다고 말을 해야지 오늘도 말 못하고 또 하루가 간다 이 세상에 어쩌면 저리도 아름다운 사람이 나요 보고 싶다 그리운 사람 당신은 최고로 멋있는 사람
사람 이 세상에 어쩌면 저리도 아름다운 사람이 있나요 보고 싶다 그리운 사람 당신은 최고로 멋있는 사람 보고 싶다 그리운 사람 당신은 최고로 멋있는 사람 글쎄 예, 고맙습니다. 한국 가요 방송